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큰 대업을 위해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났던 남자 바로 비의 소식입니다. 네, 현재 월드투어 레인즈 커밍이 한창인 비는 싱가포르에서 네 번째 그 화려한 콘서트를 아주 멋지게 치렀는데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 넘치고 화려한 그 무대의 현장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물었던 시대는 가라. 온 세상에 촉촉한 단비가 내릴지니 바야흐로 지금은 비의 전성시대. 세계는 그의 손안에 있다. 최강 매력남 비를 만나러 싱가포르로 날아가시죠. 아하. 월드투어를 앞둔 비가 자신의 전용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비의 높은 비행에 날개를 달아줄 레인 전용기라는데요.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제 천색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랩핑돼 있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 저와 그다음에 제 스텝 한 200명 정도의 스텝이 함께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공연 언제 잘해 저런 볼걸탈수 거고요. 네, 있을까요? 같이 가보시죠. 와, 멋있다. 와, 부럽다. 따따따따 비행기. 예, 비를 실은 비행기가 날아간 곳은 바로 싱가포르. 싱가포르 공항에는 비를 기다리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피곤도 있고 팬들의 환호에 일일이 손을 흔들어 화답해주는 우리의 비. 진정 월드스타다운 면모 아니겠습니까? 오매불망 비를 기다려온 팬들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팬들을 뒤로 한채 일단은 숙소로 고고고고! 예, 하지만 역시 숙소에도 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 인기 최강 슈퍼스타임을 실감했죠? 네, 여기는 싱가폴. 여기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이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나라를 갈 때마다 첫 번째 날은 꼭 비가 이렇게 오곤 합니다. 그러면 공연이 굉장히 성공리에 끝나고 아주 좋은 뭐라 그럴까요? 징크스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은 저희 침실입니다. 물론 저희 집은 아니지만 잠깐 구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시죠. 네, 이렇습니다. 네. 같이 그래서 눕고 굉장히 싶네요. 지금 많이 설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과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그럼 잘 주무시고 여기죠 여기. 네, 그럼 오늘은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기자입니다. 네. 다시 돌아오세요. 개별 인터뷰가 있은 다음 저녁 식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인터뷰들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기자였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전격 해부. 예, 비엘 잘 먹고 잘 사는 법, 비엘 식탁을 공개합니다. 잘 먹는데요? 한상 가득한데요? 개구리 만점. 비의 월드투어인 싱가포르. 공연을 앞두고 멋지게 차려입은 비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는데요. 현재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월드투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우리 모든 팬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우리 모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집중, 기대 만발. 예, 비의 월드투어인 싱가포르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굉장히 인터뷰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에 와서 관광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하루 종일 인터뷰에 지친 몸을 이끌고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네,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고, 그래서 저를 또 태워주시겠다고 굳이 차를 타고 내려가도 되는데 이 사장님께서 네. Thanks, Rain, for coming to Singapore. 굳이 꼭 이렇게 타보라고 네, 계속 지금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So you must be tired. Yeah, I'm so tired. I'm very sure. 명실공히 월드스타가 된 비. 이제 영어쯤이야 슬슬 기본이겠죠? Yeah, we should thank you for one. Yeah, thank you. 어찌됐건 오늘 하루도 잘 정리가 됐고요. 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김치찌개입니다. 저 마음 알죠. 그렇습니다. 내일 공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렸던 비의 월드 투어 인 싱가포르. 공연 리허설 타임.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우리의 정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연 타임이 다가오며 모두가 분주하게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 정기자입니다. 네, 여기는 공연장이 있는 대기실이고요. 이쪽은 이제 저희 댄서 팀이고, 이쪽은 저희 대기실입니다. 자, 우선 댄서 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여기가 이제 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저희 댄서 팀이. 네, 그리고 이쪽 반대편은요? 네, 저희 대기실이고요. 네. 이제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임박해지자 월드스타 비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 잘해요! 오빠, 잘해요! 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네. 준비됐어? 네. 네. 원, 투, 쓰리! 드디어 마침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타임! 싱가포르 인 레인! 그 뜨거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무대 위에 당당히 등장한 비. 시작부터 격렬한 댄스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비의 파워풀 에너제틱 댄스에 싱가포르 전체가 온통 비바람에 휩싸였다고 하죠. 와, 멋있어요. 대단한데요. I can't hear you. Yeah. What's up? 영어까지. 땀을 비오듯 흘리던 비,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눈웃음 발사까지. 네, 정말 멋집니다. 섹시해요. 이번엔 비의 건강한 몸매를 감상할 타임. 그런데 왼쪽 팔에 안전대를 감은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아침 금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기부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연 때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불편한 게 없는데 이제 춤을 추거나 이제 나중에 자기 전에 후유증이 굉장히 좀 심하죠. 지난 13일 홍콩 공연 도중 오른팔 팔꿈치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은 비. 하지만 비는 다음 월드투어 일정을 위해 깁스도 마다하고 격렬한 댄스로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고 있었는데요. 부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부상 투어 속에서도 큰 빛을 발했던 싱가포르 공연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아픔을 견디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준 비. 당신은 진정한 월드스타입니다. 네, 정기재입니다. 드디어 비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정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부상을 무릅쓰고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었던 월드스타 B. 그의 세계를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B 사랑합니다.